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보고서, 저희 장기과정생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한 부분들인데요. 그거를 좀 특강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PPT 작성이나 그런 것들은 저도 뭐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작성하는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작성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꼭 굳이 PPT를 가지고 어떤 멘트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이제 상세 보고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상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최소한 어떤 것들 지켜야 할 부분들, 그 다음에 좀 준비하면서, 준비할 점들, 예. 상세 보고서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요 네 가지는 정말로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보고서 양식입니다. 저도 이제 과제를 내줄 때 항상 이제 양식을 줘요. 뭐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다 다릅니다. 이게 뭐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이게 모이킹 컨설턴트를 할 때 이제 컨설턴트한테도 각각 회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되게 서술적으로 작성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되게 간략하게 작성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서술형을 좋아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서술형을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많이 이렇게 작성을 해봐야 나중에 이제 요약형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요약형만 작성을 했던 분들은 보통 이제 서술형을 하면 좀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했던 분들은 이제 10장을 작성한 것을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본을 한다.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원페이지 보고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 작성했던 이제 뭐 서로 다 양식이 다르고 저는 이제 서술형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PPT도 양식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딕체로 몇 개, 크기는 몇 개로 몇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그림 이런 구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간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 이제 다 양식이에요. 그 들어가는 양식. 근데 우리가 이제 DOC 파일로 했을 때 최소한의 양식이라 한다면 이제 개요번호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옆에 이제 개요번호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목차가 되는 것이죠. 요 왼쪽에요. 그래서 목차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문은 보통 이제 뭐 한 12 정도 아니면 12에서 뭐 13 정도 되는데, 12 정도 아니면 뭐 정말 작으면 10 정도 되는데 보통 한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안에 있는 뭐 글씨체 같은 경우는 맑은 고득이다 아니면 이제 굴림이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림에 대한 이제 캡션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참조라는 이제 상호 참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라고 이제 줍니다. 이제 보통 선임이 주는 것이죠. 선임이 그 양식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양식대로 맞춰서 쓰라는 거거든요. 만약 양식이 없으면 그냥 너 맘대로 백지에서 그냥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양식을 되게 안 지켜요. 생각보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쉬운 줄 아는데 보통 이제 안 써본 거, 이제 보고서, 상세 보고서를 안 써보다 보면 또 DOC에 우리 MS 워드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자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쓰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안 맞거든요. 근데 양식이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갈 때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큰 프로젝트, 특히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1, 2주가 아니고 한 달 아니면 두 달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들이 많을 때는 각각마다 이제 도메인 하나별로 이제 보고서와 상세 보고서가 나갑니다. 정말 심한 데는 이제 IP별로 하나씩 나갈 때도 있죠. 그거는 이제 고객이 어떻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위에 이제 선임이 PL급이나 이제 PM급 선임들이 그 보고서를 각각 팀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합치죠. 근데 이제 양식이 다르면은 두 번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선임들이 양식을 또 개요 서식을 지키면서 두 번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항상 그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은 배워갈 때는 작성을 할 때 배워가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샘플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세 보고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양식을 맞추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별도의 보고서 작성하는데 별공그별 학습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양식은 지키라는 거라는 것이고요. 최소한 맞춤법하고 문법들은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사한테 주기 전에 이제 맞춤법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MS 워드에서도 검사하는 것이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의 몸에 이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왜 틀렸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왜 띄어쓰기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MS 워드 같은 경우 그런 설명들을 잘안 하거든요. 그냥 이것이 틀리니까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이것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부산대학교 쪽에 제공하고 있는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맞춤법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제 몇개좀 중간중간에 좀 틀리게 작성을 해가지고 예제를 보기 위해서 제 원고 중에 하나를 집어든 겁니다. 물론 뭐잘쓴 글은 아닌데요. 한번 그런 샘플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검사하기를 누르시면은 왼쪽에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임에 틀림없다는 걸 가이드임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몰라요. 그냥 봤을 때는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글은요.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맞는 것 같다. 틀리네.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익히고 난 뒤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IT 기술책이라는 것을 정보통신 기술책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표현도 하겠지만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놔둡니다. IT라는 용어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어색하죠.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하나씩 자기 의견대로 그냥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 꼭 구매를 해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사가 불필요한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를 쓰지 않아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꼭 구매해서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이렇게 멘토를 하다 보면은 특히 맞은편에 뭐뭐임에도 틀린 뭐뭐임을 추측한다 아니 뭐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늘어뜨려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보통 IT 책 쓰신 분들이 이렇게 뭐뭐 한다는 것을 안다 그냥 뭐뭐 한다라고 쓰면 되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할때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좀 쓰다 보면은 신기하게 저 맞춤법을 검사를 하더라도 하나도 이게 다 맞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정할 게 없다라고 할 정도 수준으로 작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그 문장력이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타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좀 맞춤법이나 문법 같은 경우 상세 보고서 특히요 PPT 뭐 원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들이 많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검토를 해도 돼요 MS 워드나 근데 상세 보고서 경우에는 뭐 거의 책한권 수준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맞춰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보고서에 들어간 그림, 특히 보고서의 IT에서는 많은 그림들이 들어갑니다. 모예킹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한 100페이지 썼다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그림이 한 50개 이상 정도는 들어가요. 특히 그림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림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솔직히 고객사 쪽에서는 이게 무슨 그림인가 또 다시 이제 설명을 집어넣으라고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림을 집어넣을 때도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그 그림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그림 안에 있는데 그 그림을 전체 캡션을 찍곤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찍다 보면은 그 그림 안에 있는 것들이 궁금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고서를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림, 내가 어떤 그림을 보고서에다 썼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들을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그 화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 그냥 설명한다 그냥 예제로 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듣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어떤 메타스프로이트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익스프로이트를 내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에다가는 요것들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주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요것들을 썼다라는 것들이 글로 표현을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림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캡처를 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옵션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옵션들이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거를 옵션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넣기 싫으면은 실제적으로 얘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썼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캡처를 뜨다 보면은 이것보다 더 아래에 하단을 넣고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얘만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고객사 쪽에서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아래가 뭔가. 예, 계속 이제 문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으면은 그림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도 생략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한창 캡처를 뜰 때도 주의해서 그 그림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내가 설명을 해야 할 그림에 대한 부분들만 잘 캡처를 해가지고 예,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된 샘플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예, 모예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잘 안 돌아다니죠. 근데 모예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부 학습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것도 이렇게 좀 구글에 찾아보면 몇 개 이렇게 막 공개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이제 배웠던 친구들이 공개하고 그러는데, 이런 보고서를 했을 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는 되게 잘 썼다. 근데 못 썼다. 그 느낌은 누구나 다합니다. 그리고 악성코드 샘플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요. 예,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업체에서도 많이 줍니다. 매거진 형태로 주면은 그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샘플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어떤 용어들로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쓸 때 어떤 책을 이제 베낀다고 이야기를 하죠. 필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글을 잘 쓴 문장들을 필사를 해가지고 그 작가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장들을 익혀 자기 습관처럼 이게 익혀 나가는 것들을 이제 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력을 보통 향상시킬 때 필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잘 작성된 샘플 보고서가 있으면 그 용어나 아니면 사용했던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들을 한 번씩은 따라하면서 예,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상세 보고서는 뭐 진짜로 하루에 200페이지 쓸 때도 있고 300페이지가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예전에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루에 1000장까지 쓴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1000장을 쓰는 동안에는 이러한 지금 현재 적어도 요 네 개에 대해서도 몸이 먼저 익혀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어떤 기술적인 게 모예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표현을 글로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특히 현재 상세 보고서를 쓰는 습관들을 들이면서 요것들을 적어도 되게, 요것보다는 뭐 더 많습니다. 쓰다 보면 뭐 10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20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요 4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자기 현재 공부하고 있는 보고서에 좀 적용을 했으면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특강으로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혹시 뭐 보고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